안녕하십니까. 고백 채널의 윤주현입니다. 오늘은 사진 일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진 커뮤니티 활동 하나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저도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진을 좀 오래 찍었을 당시에도 사진 커뮤니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 내 사내 사진 동호회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아마추어 분들이죠. 그냥 사진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나름 사진을 좀 사랑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됐었던 동호회인데 저는 중간에 들어왔었고요. 근데 그 명맥을 잘 이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총무가 아닌 부회장을 좀 맡게 됐었습니다. 이거 뭐 직책이라 것도 없지만 어쨌든 간부죠. 동호회 간부를 맡았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뭔가 출사도 다니고 뭐 강의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제가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 당시 저는 블로그에다 사진 일기를 계속 써왔습니다. 뭐 매일매일 쓰진 않았지만 틈틈이 사진에 대한 생각이나 뭐 제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사진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들을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진 일기를 쓰던 것들을 조금 약간 각색을 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하고 그 사진과 함께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다음에 주변에 벌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편지 아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정확히 9시 반에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매일매일 그 사진 편지를 쓰게 됐죠. 제목은 아침에 쓰는 편지라고 해서 휴일 빼고 평일날 한 100번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20, 30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셀렉팅 해가지고 보내주는 것들이 가능했는데 50회가 넘어가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진 안에 메시지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글과 사진이 매칭이 돼야 되고 글 안에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뭐 사진과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해서 약 한 100번 정도까지를 했습니다. 한 100일 정도 한 거죠. 100일.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한 일이긴 했는데 100번을 꼭 채우고 싶어서 100번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시류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제가 느꼈던 거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 얘기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얘기 같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감되는 이야기, 직장인의 애환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공감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사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가끔 주시곤 합니다. 저도 사진을 시작할 때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어떻게 해야지 사진이 빨리 늘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의 사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계속 사진을 해왔던 분이나 늘 고민하는 거는 내가 사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론 뭐 좋은 풍경이나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출사를 나가서 찍어온 사진들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의 작품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한 장 한 장 두 장 찍는 것들은 그냥 스팟성으로 자기의 기분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어도 자기의 작업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쉽게 되진 않거든요. 계속 사진을 찍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 습관을 기르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일기를 굉장히 추천을 했습니다. 뭐 매일매일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뭐 그렇지 않게 않더라도 한 3일에 한 번씩이나 혹은 이틀에 한 번씩 평소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라든지 뭐 출퇴근길 그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친구를 만났다거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자기가 유심히 봐왔던 사물 그 다음에 그 이야기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장면들 이런 것들과 관련을 지어서 일기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사진 일기를 쓰다 보면 그게 훈련이 돼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네이버 블로그에 한 1000편 이상의 사진 일기를 좀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저도 매일매일 쓰진 않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내 생각들을 정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작한 게 블로그에 사진 일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제가 작업한 포트폴리오도 좋지만 저는 사진 일기, 그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나 생각들, 그 다음에 그때의 추억들을 떠올릴 때 나름의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제 사진 동호회 분들한테 약 100여 편의 아침에 쓰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되게 힘들었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좀 더 쌓아서 어떤 출판이나 이런 걸로 연결시키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당시에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는 아침에 쓰는 편지는 약 100편 정도로 정리를 했고 그 이후로 간혹 사진 일기를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진을 이렇게 어떤 사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저는 사진 일기를 좀 써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저한테 벌어지는 것들, 내 눈에 띄는 것들, 내 주변의 것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가 사랑하는 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글로 정리해보는 거죠. 그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열 줄이든 백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한 권의 일기장으로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카메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일기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좀 좋은 걸 가지고 찍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사진을 계속 찍다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사진기를 골라도 늦지 않고요. 요즘은 핸드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처럼 즉시적으로 좋은 어떤 사진 매체는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이런 SNS 채널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 뽑아서 보정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시간보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손을 봐서 되게 생각들을 들을 때마다 정리한 것만큼 즉시성이 높은 게 없으니까 꼭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핸드폰으로 쓰던 컴퓨터로 쓰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걸 쓰다 보면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기한테 어울릴 만한 작업을 할 때 카메라를 하나씩 사서 작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진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도 틈나는 대로 사진일기를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일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간혹 이 영상일기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통해서 영상일기를 남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00원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